자, 오늘 이번에는 그 카텔 협찬 회사에서 보내주신 걸 어저께 차량에 설치해서 잠잘 잤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는 지금 그 편상으로 사용하는 형태고요. 지금 이렇게 편상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편상으로 하는 거는 그 높이 조절은 요 정도 높이까지 된다. 근데 원하시는 게또 높이를 원하시는 게 별도로 있다면 주문형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세칸 정도 아래에 이렇게 네칸 정도에 맞춰 놨습니다. 네칸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또 별도로 얘기를 하시면 더 높이 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 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둘, 넷, 여섯, 여덟 장, 여덟 장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여덟 장을 설치하고, 여기에 마지막, 판때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서, 요 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고, 이 홈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 바로 이렇게 착결이 됩니다. 여기도 홈이 있기 때문에 그 앞놈에다가 쓴놈에다가 앞놈을 이렇게 물려주시면 되겠죠. 말이 이상하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제 차량이 태블리에요. 2021년형 그 차박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거기에 맞게 맞춤 주문을 한 거고요. 뭐 기존에 그뭐 기본 차량들 있잖아요. 현대 그 기성 제품도 있습니다. 그 주문하면 바로바로 그냥 출고되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편상형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설치를 하고 잠가 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아래쪽으로 지금 바로 뽑아집니다. 이게 자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뽑아지는 거죠. 자, 원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숏다리. 숏다리 형태고요. 이 숏다리 형태를 이렇게 꽂아서 사각에다 바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구멍은 나중에 어떤 텐트나 그런 봉 있잖아요. 봉, 알루미늄 봉을 꽂아서 여름에 그 모기장 같은 거 쳐서 이렇게 잘수 있도록 디자인 된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로 이렇게 누르면 스프링식으로 돼서 들어가갖고, 이게 딱 아구가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차를 뭐 아니면 높낮이를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갈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로 인해서 저쪽 걸로 인해서, 이 각도를 평평하게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쪽, 이쪽 두 개는 한네개 정도까지 올릴 수 있고, 저쪽에는, 한 여섯 단계, 일곱 단계까지, 연결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에서 빼서, 이렇게 편상형으로 바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프레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반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게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립해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박을 쓸 때는 뭐 이렇게 또 빼가지고 편상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제가 올라가 볼까요? 25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라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앉아 있거나 한 4명 정도 앉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보시면 4개의 롱다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 식탁 테이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상품입니다. 이거는 식탁 테이블로 이제 그 바로 이것도 높이 조절이 다 되기 때문에 테이블 높이도 조절을 할수 있고요. 차박에서 사용할 때는 저 롱다리 두 개가 필요하고 지금 여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숏다리, 요 숏다리 두 개만 있으면 차박 평탄화가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단지 이제 약간 단점이 또 무게가 있는데 한 20kg가 나가요. 이게 다 해서.
근데 차에다가 평상시에도 그냥 싣고 다니면 뭐큰 무게 때문에 그 하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알루미늄 자체에 코팅이 돼 있어서 뭐 지저분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지금 요 편상 형태로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식탁 테이블로 사용하는 형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식탁 테이블로 지금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설치 중간에 이걸 또 빼낼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안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눌림하는 이 눌림 단자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누르시고 작동을 하면 다 빠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빼는데 아마 여기 보이실 거예요. 아, 보이실란가? 저기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사자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홈이 저기 있습니다. 저걸 눌러서 중간에 것도 다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탁으로 아까는 그 편상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식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식탁 테이블이 뭐더 이상 필요가 없겠네.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조금 짧은 거 있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여기가 약간 높은 것 같으니까 한칸 정도 내려 볼게요. 예, 2cm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살짝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균형이 맞게 이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딱 평판화가 됐고요. 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탄화 하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탁에다가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제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피도 올리고 이런 기타 것들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서 4명이 아니라 6명 정도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뭐 음료수도 넣고 뭐 맥주도 넣고 뭐 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딱 넣고 세팅하고 그리고 이런 족발 이런 거라든지 뭐 각종 기타 뭐 커피 끓여 먹는 거 식음료 뭐 모든 거다 올리면 되겠죠. 엄청 넓어서 다 가능해요. 이게 저기 센치로 따지면 가로 그러니까 세로가 175cm, 가로가 100cm. 그러니까 여기 좌측 우측 두명 앉고 요그 카텔이라고 써져 있는 쪽에 두 명씩 양쪽으로 앉으면 6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다가 이제 뭐 버너나 이런 거 넣고 맛있는 거해 드시면 되겠죠? 이것보다 더 높게, 이제 의자가 조금 이렇게 낮은 경우는, 저 정도 높이면 될것 같고요. 저것보다 조금 낮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조절해서 그걸 맞추면 되고, 좀 의자가 높은 경우 있잖아요. 집에서 사용하는 의자 높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 조절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위로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딱 맞게 맞춰집니다. 다행히 햇빛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오늘은 적정한 것 같아요. 아까는 덥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카텔 제품에 대해서 오늘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하고 그랬습니다. 차량에서도 그 롱다리 두 개, 그리고 롱다리 요두개 있잖아요. 요두 개. 롱다리 두 개. 저렇게 하시고, 롱다리 두개 하고, 이 숏다리 두 개. 요 숏다리 두 개만 있으면 그냥 차박 평탄화가 끝납니다. 그냥 자기 차량에 맞게 주문 제작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기성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렌스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출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딱 차박용뿐만이 아니고 차박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는다든지 그럴 때참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평상까지도 가능하고 여름에는 평상을 많이 쓸수 있도록 쓸수 있고 평상으로도 쓸수 있고 테이블로도 쓸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또뭐봄 여름에는 모기 있는 데서는 모기장도 쳐서 잘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개의 봉을 각각 그 쳐서 모기장 쳐서 이렇게 잘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아요. 텐트 뭐 이런 것도 응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제품들을 제가 뭐 협찬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품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네요. 단점이 약간 있다면 한 20kg이라서 이게 좀 약간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차에다가 뭐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경우 같으면 크게 그게 문제는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좋은 제품 제가 이렇게 만나서 촬영을 하고 세팅을 하고 또 자보고 그런 거 해보니까 이렇게 협찬해 주신 카텔 측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편안하게 잘 잤고요. 평탄화도 아주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또그 길이와 제가 잘수 있는 길이 맞춤형으로 해서 온 건데 길이하고 좌우폭 이것도 딱 맞아떨어지고요. 티볼리 에어 2021년형은 차박용으로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차가 좀 있고 그 2열을 폴딩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 풀플랫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나면 약간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저께 이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 자 보니까 아, 참 제품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잡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저는 복잡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별거 없고요. 한 번만 딱 설치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그냥 일사천리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고 제품도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 맞춤 제작도 된다고 하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맞춤 제작 그 전화하셔가지고 아니면 공동구매 하시든지 제가 이제 공동구매를 좀 진행할 예정인데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면 거기다가 또 이야기를 하시고 뭐 맞춤 주문 제작을 하시려면 또 따로 이야기를 하시면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여튼 좋은 제품 만나봐서 좋고요. 단점이라고는 사실 딱 찾아볼 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게. 요거 외에는 무게도 근데 어차피 다 분리되는 거라 조립식이라 크게 그 부담되지는 않네요. 이게 뭐 그냥 통째로 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용해 보니까 제품 너무 좋고 또 다음에 신제품도 있다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그 낚시 좌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지
이런 무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품 참 좋습니다.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협찬받아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해 보니까 크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딱 좋아요. 저는 사실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좀 우려를 했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뭐 부서지지 않을까 아니면 밑으로 꺼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아주 튼튼합니다. 낚시 자대를 만드는 회사라 그 좌대에 최적화돼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커피 한잔 끓여 먹고 이제 저는 틀교로 가서 또 놀아보겠습니다. 논다기보다도 뭐라 해야 될까? 힐링을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카텔에서 협찬해 주신 제품, 그 차박용 평탄화 제품을 지금 테이블, 식탁 테이블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해서 식탁 테이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식탁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차량용 차박 평탄화로 쓸수 있습니다. 평탄을 해보니까 롱다리 2개, 숏다리 2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완전히 평판화가 됩니다. 굉장히 제품이 좋고 튼튼하고 중간에 전 꺾일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꺾이고 낚시 좌대를 만드는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지 정말 잘 만들었어요. 튼튼하고.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어디야? 레이스 포천 레이스 주 경기장 그쪽으로 이제 여기 왔는데 요거를 이제 촬영을 끝나고 틀교로 이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서 식탁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까는 이제 편상을 만들어 봤고 지금은 이제 식탁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야, 제품이 끝내줍니다. 편상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뭐, 또, 편상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식탁 테이블로 사용할 때는 이제 롱다리 4개를 설치해서 높낮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체할 때는 해체할 일이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해체할 때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딱 누르는 그 홈이 있어요. 그 눌러서 해체하시면 되고 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거 뭐 차에서 그냥 조립해서 갖고 다녀도 되고 가방도 있고 그러니까 가방도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든 것 같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 되고 그렇지만 차박을 이제 전문적으로 그냥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주 간다든지 그러면 이걸 또 조립했다가 뺐다가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딱 숏다리 두 개만 딱 해갖고 편상 그냥 그 평탄화된 형태로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이제 각종 그 친구류라든지 뭐 그런 거 올리시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의자도 저 앞에 보이시지만 의자가 좀 낮은 의자일 때는 이렇게 요 정도 높이로 해서 자기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되고 또 의자가 좀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더 저기 밑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그 구멍이 2cm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조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이 참 훌륭하네요. 역시 낚시 만드는 좌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 그런지 이런 알미늄도 상당히 좋은 제품을 쓴것 같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 자체가 엄청 튼튼해요. 일반적인 그런 두께, 얇은 두께 그런 알미늄이 아닙니다. 엄청 두껍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품은 참 좋은 제품 잘 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해보고 해보니까 너무 좋고요. 다음 행선지로 이제 가려고 이제 커피 한잔 빼먹고 그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니까 너무 좋네요. 편리하고 엄청 넓고 뭐 식탁에 뭐못 놓을 게 없네요. 그리고
저기 여기서 보시면 좌측 우측에 사람 앉고 앞쪽 의자 앞에 두명 앉고 저쪽 건너편에 두명 앉고 그러면 6명까지는 커버하고도 남겠네요. 그리고 저기에다 이제 부탄이나 뭐 코팩 같은 거 올려서 버너 같은 거 올려서 맛있게 해 드시고 그뭐 버너 같은 거 올려도 뭐그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크게 그뭐 엄청난 화력 아닌 이상 그 피해는 안 갑니다. 그 요즘에 또 그런 데다가 뭐 도마나 뭐 이런 거 깔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제품 너무 좋고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별 다섯 개가 만점이라 그러면 다섯 개를 다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9.999%이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이게 조절하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걸로 2cm 간격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높이 그냥 조절한 거고 더 높일 수 있어요.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조립식이라 요두 개만 풀면 다 조립이 됩니다. 다 풀면 되고 요것도 풀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박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평탄화를 시키면 뺄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갖고 다니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탁이 필요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넓게 쓰고 다시 차에 넣어서 평탄화를 시키고 잠을 자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제품 너무 좋아요. 아, 마음에 들어요. 너무 튼튼하고 예. 저도 차박을 오래 하고 뭐 백패킹도 오래 하고 캠핑도 오래 했지만 이런 제품은 사실 처음 봐요. 좌대는 많이 봤어요. 나중에는 좌대도 그 낚시용 1인용이나 2인용 좌대도 잘그 해서 제가 좋은 방향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매 좌표는 제가 연결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영상에도 써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주문형도 가능하고 기성품도 있으니까 그 좌표를 보시고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맞춤 주문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맞춤 주문형도 가능하니까 자기 차량이 그게 없다 그러면 맞춤 주문형으로 해서 주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티볼리 2021년형 그 차박용으로 나온 차량이 있는데 그제 차량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춤 주문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한 겁니다. 아, 제품 너무 좋고 끝내줍니다. 튼튼하고 잘 만든 것 같아요. 돈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볼 때는 보통 90만 원 목재로 만든 것도 한 90만 원 하더라고요. 제대로 만든 거 있죠. 목재로 제대로 만든 거. 막 싸게 만든 거 말고요. 제대로 만든 거에 한 99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그 반가격이에요. 반가격. 맞춤형으로 한다 해도 어차피 자기가 맞춤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자기한테 맞게 딱 규격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